안녕하세요. 아트알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의 드라이잉크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드라이잉크는 필압에 따라서 얇고 굵게 선이 나옵니다. 한 선 안에서도 얇고 굵은 선이 같이 나와요. 두 번 선을 칠해줬을 경우에는 색이 더 올려지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오늘도 인테리어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작은 수틀부터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갈색 모양의 수틀이에요. 다리도 그림에 넣어주고요. 위에 액자를 그려주겠습니다. 모양 편집으로 네모를 깔끔하게 그려주셔도 돼요. 빨간색으로 그림을 넣어주고 심플한 액자 그림으로 액자를 완성할게요. 밑에 사인도 같이. 화분을 그릴 거예요. 회색으로 화분을 그려주고요. 물받침도 같이 넣어줍니다. 흙을 한번 깔아주시고요. 잎이 많이 나 있는 나무를 그릴 거예요. 우선 가지를 많이 그려줘야 되겠죠? 큰 줄기는 내려갈 때 필압을 강하게 해줘서 굵게 해주시고요. 장가지는 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이제는 잎을 그릴 거예요. 초록색에서 약간 진한 느낌이 가득한 색으로 잎을 가득 그려주세요. 점을 찍듯이 툭툭 찍으면서 잎을 그려주시면 돼요. 한 가지 색을 더 할게요. 아까보다 좀 더 연한 녹색으로 색을 넣어줍니다. 좀 더 밝은 색으로 한 번 더 색을 올려줄게요. 노란색으로 포인트 잎까지 몇 개 넣어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레이어를 락해주시고요. 이번에는 그림자, 약간 명암을 소프트 브러쉬로 줄 거예요. 약간 진한 색으로 살짝 색을 얹어줍니다. 그라데이션 느낌이 살짝 올라오죠? 이번엔 좀 더 밝은 색으로 빛의 느낌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명암 작업이 완성되었고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이번엔 특이하게 색을 넣지 않은 라인으로만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포인트만 앞쪽에 두고 선으로만 인테리어 느낌과 거실 느낌을 나타내겠습니다. 이 문이 여닫이 문이고요. 이렇게 문이 열려있는 상태예요. 경첩도 마저 그려줍니다. 문 뒤쪽의 공간의 모습도 그려줄게요. 여기도 색을 넣지 않고 선으로만 모습을 그려주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책 한 권과 커피 한 잔을 한번 그려 넣어줄게요. 지워서 커피 잔도 그려줍니다. 이젠 아아의 계절이죠? 그리고 소파도 하나 그려주고요. 담요도 넣어주고요. 다리를 넣어줍니다. 등도 하나 그려줘야 되겠어요? 등에다가 색을 포인트로 하나만 넣어주고요. 밑에 커피잔에도
포인트 로색을 넣어줍니다. 뭔가를 더 넣고 싶네요. 여기에 아이보리색의 담요를 하나 그려 넣어줄게요. 솔도 넣어주고 약간 마구 접혀져 있는 느낌의 라인을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위에 책을 하나 그려줄까요? 책이 엎어져 있는 모습이에요. 하얀색도 粘도도 그려 넣어줍니다. 뿜뿜이도 넣어줄게요. 여기에 종이 질감까지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종이를 가져와서 맨 아래쪽에 넣습니다. 이렇게 그림이 완성이 되었어요.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지금까지 아리였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